요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, 예, 강의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. 예, 두루 하셔야 돼요. 요거만 하실 게 아니라. 아까 그, 제가 단학도 읽어드렸습니다만은, 얼마, 알고 들으시면 얼마나 재밌어요, 내용이. 예. 다 이렇게 막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, 이제 정보가 다 까발려졌고, 이제 인터넷으로 하나로 엮었고, 막 이런 시절이라, 뭐 나는 기독교니까 기독교 서적만 볼래. 나는 불교니까 불경만 볼래. 이러지 마세요. 아. 전 인류가 함께 추구해왔던 밤이다. 명상 어떻게 하겠어? 전 인류가 해봤지만 다뭐 내려놓는 거죠. 불교는 불교대로, 힌두교는 힌두교대로, 유교는 유교대로, 경이라고 이렇게 경공부라고 다 있잖아요. 기독교는 기독교대로,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다 해왔을 거 아닙니까? 만난 거죠. 만났는데 각기 또 장점이 있을 텐데 마음 공부는 불교가, 어떤 양심 구현은 유교가. 또 이데아, 우주 원리하는 건 저기 소크라테스 철학이, 철학학당이. 다 각기 뭐 기도는 기도나 이렇게 뭐 연불은 뭐 불교나 기독교가, 뭐 신에 대한 찬미는 뭐 이런 거다 발달돼 있는데 둘이 활용하셔야지. 한 내가 3천 년, 4천 년, 5천 년의 지혜를 또 우리 천부경 삼위신 거는 수에 대한 원리, 우주의 창조 원리, 우주 경영의 원리, 삼위신 거에서 또 가서는 지감 조식 금촉. 지감은 깨어있으며, 조식은 호흡법이요, 또 금촉은 우리 양심하는 법이라면은, 다 이렇게 그 인류가 몇천 년의 그 정보가 남아있는데, 나는 어느 하나만 즐길래 하면은 좀 재미가 덜해요. 예. 그 경제만 보고 있으면. 요새, 아니, 그 마블도 막 이렇게 메타버스라고 막 이렇게 하나로 막 엮이고 하잖아요. 이렇게. 그와 같이 막 그렇게 돌아가는 시절에 뭐 하나만 고집하시면, 그렇게 살아요. 뭐하러. 이 좋은 시절을. 재밌잖아요. 집콕 채널도 즐기고, 명상수도 즐기고, 예. 또, 저는 저대로 또, 그, 제가 이제 2년 해왔으니까, 올해 지나면 이제, 예, 33년 해오는 겁니다. 이제 2회를 해왔는데, 여러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저도 얼마나 많은 책을 봤겠어요, 예. 또 저는 저대로 막 산으로 들러 떠돌아, 약간 달라요, 결이 다른데, 저는 막 산으로 들러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, 몸으로 들이받고 막 이렇게, 예. 노가다 뛰고, 신문 배달하고, 이렇게, 영업 뛰고, 예, 막, 거칠게 살았던 삶이라, 좀더 거칠어요. 말도 거칠고 하지만은, 예.